할렐루야. 베푼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은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명절에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도리죠. 근데 이 진리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 어느 누구에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이 없는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리거나 청년이거나 진리는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에 가서 또 변화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막 지금이 옳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품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이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은 영원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용서해 주시는 진리의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해 주시는 진리의 예수님. 누구도 용서를 못해 주지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을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 붙들려 왔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절대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판결권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고 치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해라, 용서를 얼마나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용서의 법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이 다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상황에 되어 있을 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했냐, 돌로 쳐 죽이라는데 그 돌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가 아닙니다. 사람 머리통만한 돌입니다. 그런 돌로 그 사람을 때려서 집단적으로 죽이고 그 돌로다가 무덤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성읍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둘을 끌어와야 돼, 둘을. 남자, 여자 둘을 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만 데려왔냐면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여자만. 남자는 안 데려오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엎드려서 뭘 쓰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꾸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죽여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8장 31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법으로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로마법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살려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계속 묻기를 많이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하라.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해서 돌로 때려 죽이게 될 때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면 먼저 아무나 돌로 들어서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가상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던졌는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이로, 욕은 욕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서 이 사람의 돌을 들어 던져야 되는데 먼저 못 던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지금 희생양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까지 잡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를 뭐 안 데리고 온 거 보면 이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모함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는 순간에 누구도 선뜻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고 있던 돌을 아무도 안 던지니까 먼저 누가 돌을 안 치니까 증인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다 갔어요. 다 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딨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를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양심을 호소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약점을 찾기를 좋아하고 남을 헛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뭐라 그러지 말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않겠느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들보가 눈에 들어있어. 근데 남의 조그만 약점만 보면 그거를 가지고 막 정죄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거든요. 성경에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죄가 흐르고 있다고요. 조상 때부터. 그래서 사람은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악한 짓은 먼저 한다고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선한 일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 뭘 해주고 있는 거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거든요. 용서, 남을 용서해 주는 거.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건 그냥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고 용서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용서에는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 붙냐면 회개라는 조건이 붙어요. 용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 그러니까 무조건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회개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행동까지도 고치는 거거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옛날 그대로 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이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참 훌륭한 말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뭐냐면 현대 교인들을 볼 때 회개 없는 용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가지고 다 용서받았어.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허물 있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묶였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만 회개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는 용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하고 교회 와서도 자꾸 누구 탓하고 목장에 가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교회 와서도 말이죠. 딱 아, 저 인간 그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면 계속 용서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저 사람 이랬어.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적인 것을 묶여 버리니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맺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들 간에 이렇게 계속 용서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어? 용서 안 되는 거. 시부모 맏며느리가 모셨던지 둘째 며느리가 모셨는데 첫째나 둘째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와서 밥만 먹고 맨 간다 그래도 그냥 용서하고 그래 내가 더 잘 모실게 그리고 싸서 보내. 응? 밥 먹을 때 미워해가지고 먹다 속이나 확 채해라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도 아직도 내가 과거에 묶여서 마음속으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지 내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고 대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용서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 같은 희생이 없이는 남을 용서 못해요. 내 자존감이라든지 내 속상한 거, 억울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거기 안에 갇혀져 있는 거거든. 그냥 가둬져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러면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용서하면 자유로워요. 여기 오다가도 목사하고 등이 졌어. 근데 목사를 딱 보면서 에이 재수없어 오늘 만났네.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더 포로가 돼 있는 거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다 뭐 막힌 게 없어. 뭐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목사 인사하러 갈 때 아이고 난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축도가 끝나고 무섭게 내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이게 예배는 항상 이 여기서 목사가 축도하고 나간 다음에 나가는 게 예의야. 아주 여러분들이 몰삭시킨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안 나가는 거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있을 때 그때 나가야 되는데 축도가 끝나고 무섭게 내빼요. 뭐가 그렇게 바쁜가 봤더니 별것도 없어.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에서가 자유로운 사람일까? 야곱이 자유로운 사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용서 못해. 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막 즐겁게 지내고 있어. 미워하는 내가 구속당한 거고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지금 한이 서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에 묶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야.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막 으릉으릉 되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도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쫓아오는데 야곱이 막 뇌물도 주고 뭐 재산도 주고 하면서 화해하려지만 안 돼.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난토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아 이제 부딪혀야 되니까 형하고 가까이서 형한테 절을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형의 갑자기 마음이 확 야곱을 보니 불쌍한 거야.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했겠어요. 양치는 목동에 생활하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겠지. 자기는 여기서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땅땅대고 살았는데 야곱은 노예 생활부터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수명이 120세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에서가요 야곱을 끌어안고 막 목을 맞추는데 둘 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그만 그동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는 게 울음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한이 서로 있는 걸 풀어놓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서로가 용서가 됐죠? 그렇죠? 서로 용서가 됐어요. 이때 요셉이, 야곱이 이 에서를 보고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서로 용서가 되니까요. 자, 이때의 에서는 자유로울까요? 불편할까요? 야곱을 볼 때 자유로울까요? 불편할까요? 자유로워요. 야곱은 형님을 볼 때 자유로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유로워요. 이 용서 다음에 오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담을 쌓고 목장에서 담을 쌓고 난 누가 싫어 난 딴 데로 갈 거야 뭐 갈 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 다 이제 가족을 만나요. 그때 형님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우리를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내가 보니 뭐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셉이 아주 크게 용서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셉이요 무적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요셉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요. 돌아가신 뒤에 그 형제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죄가 있으니까요.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아버지가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 이렇게 내 유언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전해줘라. 그게 뭐냐면 용서해주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유언의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지 통곡을 하고 울어. 통곡을 하고. 자, 창세기 5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자기 형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 다 같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요셉에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뭐든 거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울었더라. 얼마나 그때 우는 건 뭐냐면 용서하는 거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응어리가 많았겠어요, 요셉이. 그럴 때 그들을 다 용서하면서 우는데 이 우는 자체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불행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용서를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일단 가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줘도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용서 구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한다 그래도 그 용서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묶여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바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압제비 노릇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차기가 얼마나 힘드냐. 뒷발질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하고 막 죽이려고 대드는 그 복수하는 그것은 사실은 너가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 뒤꿈치로 걷어차는 것과 얼마나 너에게 아프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꾸 증오하고 사는 거는 내가 구속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예요. 용서. 명절에 집안, 친척 다 만날 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용서를 하시고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고요. 내 용서를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요. 그냥 흘려보내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막 가슴 아프게 막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 일이 있는가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볼 거다 이런 사람 자기가 먼저 흙이 들어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용서하여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압살롬이 구태탈 이렇게 쫓겨가요. 근데 그때 사울의 왕가가 다윗을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족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가를 많이 싫어하고 있는데 마침 다윗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구태탈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막 먼지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저주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들을 때에 다윗이요,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겠어요. 그 힘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때의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뭐라는 거 아니? 가서 저거 목을 잘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다윗이 아니야. 내 아들도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저주하네.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주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므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시므이는 막 증오하고 원한 맺혀서 막 퍼버내는 용서하지 못하고 악담을 퍼붓는 그 사람이 사실은 악의 구렁텅이에 갇힌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증오하고 살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고 포로 된 자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증오에 내가 갇혀 있으면 포로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뭘 주려고 하냐? 자유를 주려고 해. 자유.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담장을 쌓아놓고 막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있다면 오늘 마음을 탁 부시세요. 그 울타리를 탁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걸로 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나에게 어떤 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자꾸 미움과 증오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님,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짓고 밥을 짓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목사 세계에도 가서 보니까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누굴 잡아 죽여야 내가 사는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너희를 불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해요. 너희를 왜 주님이 불러줬느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어떤 증오와 미움의 종이 되지 않고 부모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왜 너를 불렀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용서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게. 용서했어. 안 한 자유야. 이게 아니라 용서를 했으면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죠. 왜 아멘 안 해요? 사랑으로 섬겨야죠. 용서하고도 용서했다니까. 아 용서받았으면 대체. 이렇게 살면 사랑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때로는 남편들이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게 방만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용서를 해야지 뜨거겠어. 용서하는데 용서하니까 살아! 밥도 네가 차려 먹어! 이거는 용서가 된 게 아니죠. 뭐가 빠졌냐? 용서를 했다 해도 사랑의 종노릇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용서와 사랑의 종로로 터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저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도 사랑의 종로로 서라니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노래 불러.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비록 내가 당신한테 얽매여 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갈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찬송을 못하니까 뒤에는 잔다. 오늘 3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다. 근데 그 자유를 너의 몸뚱아리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산다면 용서를 받았고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난 자유해 그리고 옛날같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내 몸뚱아리도 의에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이게 헌신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이거는 아브라함의 형식적으로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같이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게. 조카 로토고 시시하게 뭘 욕심 부리고 싸우지 않아. 무슨 주방에서 네 라인 내 라인 이거 싸우지 않아. 네가 좋은데 택해.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게. 여러분 조카 롯이 좋은 곳을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 있는 데서는 황폐해.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가 미안할 거야. 자기가 그 욕심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주고 베풀고 산 사람은 절대 구속받을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나누면서 살고 하는 사람이, 뭔가 주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 자신감이 없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 수준같이 행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없으니까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40절 41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하고 너 욕심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유가 없고 억압하고.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마을교회라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을,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면 거기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갇혀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용서하고 내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산다면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는 방종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명절 쉬러 가시잖아요. 명절 쉴 때 여러분이 그 가정에 가서 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좀, 옛날 할머니들이 어쩜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는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놈이 아닌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운 여자 떡 하나 더 주고, 그래서 끝나고 갈 때 싸주고, 미리 주방에 가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해서 그 한 많았던 거 다 푸시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상처받은 것 때문에 계속 여기 응어리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포로의 상태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 풀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흘려보내고 자유를 누리면서 아주 노래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 자유, 오 자유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인상 쓰지 말고 사니 못 사니 그러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그런 공동체의 가정,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의 목장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은혜로다 찬양을 부르도록 하면서 오늘 복음성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데 그 안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과거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포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속해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용서와 자유의 진리를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